우리 가운데 업무 효율이 제일 뛰어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업무 효율이 다르죠. 사람마다 지혜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한도 다르고요. 하나님의 업무 효율, 하나님의 권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늘 키재기를 하죠. 저자가 나보다 더 나은가? 또는 우리는 관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국가와 공직사회를 생각하지요. 또 우리는 자본주의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권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가의 능력 또는 어떤 공직자의 직급이 높은 분의 능력 그리고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셨죠. 우리가 이 딛고 있는 땅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이 모든 것, 모든 만물,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사실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그걸 생각합시다.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서 오묘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자, 양성자, 미립자, 소립자의 세상까지도 지으시고 저 광활한 은하의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한쪽에서 선을 행하고 그 부산물로 한쪽에서 해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조차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거인의 어깨에서 더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겸손한 학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어깨 위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우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서 할렐루야 한 번 한 것만으로도 이 신우의 예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깨에 올라서서 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서 오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업무에 너무 많은 염려에 눌려 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왔길래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히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인데 제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직장생활 힘든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간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딸에게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얘야,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세계에서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도 주실 거야.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니.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고자 하시면 우리가 적어도 날개는 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그 바람을 탈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서 손을 펴는 정도야. 말도 안 되게 망가진 세상을 네가 다 어떻게 읽을 수 있겠니? 하나님의 신호에 네가 맞출 수만 있다면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빛나게 될 거야 라고 그때 말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직까지도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딸이 말하기를 아유 가기 싫다 그러는 거죠. 이런 좋은 예배 가운데 우리 딸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은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10배나 더 좋은 미래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을 줄로 저는 믿는데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려봤겠지만 그냥 그런 기대도 없이 게으른 그 소작농들처럼 그렇게 지내면 점점 포도원은 황무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소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 성동구청 신우회 회원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우리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미래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구한 말 때 나라 팔아먹기에 앞장선 사람들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나요? 하지만 우리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된다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전적으로 그들의 힘만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히 감당한다면 우리 성동구의 미래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허망한 꿈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오기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작은 모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성경이 그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의 그 작은 순종 작은 신실함 그리고 조그만한 용기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시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거창하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국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국가는 서로 관련이 없다. 전혀 다른 나라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국가, 세상 나라는 서로 적대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국가, 세상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관련이 없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모든 권한을 가진 그이가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 하나쯤 봐줄 수 있는데 고분고분하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위세를 떨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나라는 세상 권력가들이 또는 세상의 재력가들이 도와줘야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가 아무리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내 나라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순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때로는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권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는 서로 적대적이다는 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미움을 받을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는 세상이 정의와 자비와 그리고 믿음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같이 풍조를 따라가면 미움을 받을 일은 없겠죠.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쫓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대마가 사랑한 세상이 무엇일까요? 다른 가치. 그걸 쫓아간 거겠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 하나님 나라는 국가들을 포함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실까요? 시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도 이 세상도 만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제가 집에서 이 PPT 작업을 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넣었는데 사라졌어요.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희 아파트에 죽어가는 나무 살렸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요나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였죠. 요나는 오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너무 좋지요? 하고 3일 동안 전도할 거를 그냥 하루 대충 멸망한대 그러고는 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머리에 뿌리고 너희 집에 있는 마구간의 짐승들도 먹을 것을 주지 말아라.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니느웨가 당연히 멸망할 줄로 알던 예언자 요나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언제 멸망하나 보자 이렇게 있는데 뜨거운 뙤약볕이 자기게 비추니까 너무 괴롭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넝쿨나무가 자라더니 순식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나야 넌 이 넝쿨나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불평하는데 이 넝쿨나무 너무 심은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를 네가 너에게 덕이 된다고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저 니느웨 신발 신으면 왼쪽 오른쪽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것들이 있는데 내 그 니느웨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구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모든 나라와 만민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타락한 왜곡된 그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 충돌을 잃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점점 부강해지고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남북이 통일되면 하나님 나라에는 득이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득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성동구청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
여기 제목과 제목만 다를 뿐이죠. 그때 사용한 본문이 이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일제 경찰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야 성경에 하나님이 권세를 다 주셔서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권세에게 거스르느냐,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일 끝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4.19 혁명도 마찬가지고 6.29 선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4.19에 피 흘림이 없었다면, 저는 부끄럽게도 6.29 선언 때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세상에 눈 감고 천국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찌고 볶고 해도 하나님 나라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며칠 동안이나 문을 닫고, 고려대학교가 실제로 문을 닫았어요. 데모 때문에. 그래도 나는 세상과는 상관없다. 전도하러 가자. 애들아 모여라고 어린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부끄럽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6.29 때 시민들이, 대학생들이, 회사원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그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잘릴 것을 각오하고 서라도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독재자들의 나라들처럼 아직도 민주주의나 자유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후진국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끝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 저쪽 국회에서 서로 양 진영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의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정의입니까? 이렇게 칼로 무를 싹 자르듯이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는 게 세상사기 때문에 항상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의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동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저 행당동 산동네 집들이 재개발되기 전에 제가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살다가 연탄불이 새어나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재개발하면서 다 타지로 갔습니다. 성동구가 점점 재개발되고 상가가 점점 번영하고 하면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로 밀려가는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는, 저는 부자 동네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재개발되면 좋지요. 하지만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 거주자들의 권리도 보호돼야죠.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한 것은 성동 안심상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했어요. 제 형님이 뚝섬에서 공장하셨어요. 제가 서울에 1987년도에 와서 뚝섬을 잘 알아요. 거기 있던 공장들, 저희 형님 공장도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하지만 성동구청에서 성동구에 상가를 마련하고 임대료 상승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 모범 사례로 이렇게 뽑힌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세 발의 피와 같다는,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약자들의 억울함,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음, 그것을 공공기관이 보호해 주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압니까? 성북구 장위동 제10 재개발단지, 여기 재개발되지 않는 한 곳이 있죠.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알박기에 하는 바람에 여기만 빼놓고 결국 재개발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이주 보상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죠. 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원수지간인가요? 세상과 관련이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북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에요. 교회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손해일까요? 성북구가 잘 되면 결국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진상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만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권력으로 금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불법을 행하려고 할 때 그리고 폭력적으로 약자들을 내몰려고 할 때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애국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요. 3.15 부정선거의 권력자들의 편에 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사가 불법을 행하자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하면 나라를 망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은 국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정신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잘 되고 번영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짓과 불법과 무자비, 폭력 이런 걸로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공직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배는 더 잘할 텐데.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공직사회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다, 교회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도리어 우리 구청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우리 옆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들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그 애로사항을 돕고 그들의 협력할 부분을 함께 돕고 하면서 할 때 우리 구청이 좋아지고 우리 구청이 좋아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것이다. 그런 마인드가 자라고 자라면 구청들이 연합하고 우리나라가 연합하고 또 세계와 손잡고 함께 춤추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춤의 제일 앞에서 춤을 선도하는 사람들, 능력은 없지만 그럴 수는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혼자 노래 부를 수는 있는 거죠. 미쳤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두려움 때문에 힘들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의 그 노랫가락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드실 미래를 희망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권력이나 금력으로 세워질 수 없으며 또 불의와 짝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들이 때때로 미움을 받을지라도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정신에 우리가 부합하게 살려고 일어서고 용기를 낼 때마다 우리 구청은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성장하며 마침내 온 세계가 함께 춤추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런 희망과 용기의 노랫가락이 늘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옆에 있는 그들과 손잡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동구청 신우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이 소중한 예배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직무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고단함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적인 욕심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우리 더불어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구청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동구청 기독신우회 위에 그리고 우리 구청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